전 단지 커피를 원했을 뿐인데 그 욕심이 컸나 봐요. 지금 온 지 한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바로 가네요. 이누 씨, 저 이번에 처음 온 유재현 PD고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누 씨 29 아니에요? 맞아요. 저 29. 오! 우리 오늘 그래도 재밌게 제주도 여행 같이 하고 오자, 친구야. 나는 모르는 게 없어. 왜냐면 내가 이 현장에서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, 친구보다. 많이 알려줄게. 좀 괜찮아, 알려. 괜찮아. 이! 오케이!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. 뭔가 공항을 딱 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아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? 로우로 하나 넣고. 됐어요. 나올게요.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왜 앉아 계시지? 뭐가 있나?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있어. 내 이름 적혀 있어.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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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나 소리 질러야 되나? 서울 김포공항으로 도착합니다. 티켓이 지금 진짜 없어요. 진짜 오늘 급하게 구한 거거든요. 설마 김포 갔다가 제주도행 환승 티켓을 구했습니다. 전혀 실감이 안 나요? 근데 솔직히 저도 커피 한 잔 주시죠. 오메기 떡 하시죠. 저랑요? 네. 이대로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. 근데 저 되게 잘해요, 게임. 에이.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 좀 빨라요. 기억균형 전형은 지방 학생들 중에서도 문과 한 명, 이과 한 명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있다면 목표와 함께 더불어서. 그거 안 통해요, 여기서. 안 통해요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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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시작. 떡볶이 쑥떡게또 오메기 떡. 떡볶이 쑥떡게또 오메기 떡. 떡볶이 쑥떡게또 오메기 떡. 꼭. 이. 와! 김포로 일단 출발을 해서 환승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.